네, 이데일리 TV입니다. 하나금융지주, 두산밥캣, 현대건설, 현대건설기계, 대창단조, EM넷까지 올라왔습니다. 한국경제TV는 HMM, AP위성, SK하이닉스, 코스맥스, 포스코 강판, 효성첨단소재, 휴비스, LG이노텍까지 선정을 했고요. 매일경제TV는 KH바텍, OCI, 휴마시스, 시젠, 솔고바이오, 펜오션, CJ대한통운을 담았네요. 자, MTN입니다. 아진엑스텍, 코스맥스, SK하이닉스, 키움증권, 현대건설, 휴마시스, KNN, 하나금융지주까지 선정했네요. 네, 종목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 가지 종목을 좀 분석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어떤 거부터 볼까요? 첫 번째는 일단 휴마시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진단키트 쪽이 또 네. 올라오네요. 지난주에도 저희가 또 알아봤었죠. 시즌을 봤었는데 오늘 휴마시스네요. 네, 일단은 뭐 순환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바이오 섹터 내에서 코로나 테마, 그리고 코로나 테마 내에서 또 백신하고 진단키트, 치료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어찌 보면은 이 진단키트 쪽으로 순환매가 왔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백신 관련 종목들 많이 올랐거든요. 많이 올랐고, 그런 상황에서 또 델타 변이라고 하는 또 변이 바이러스 확대가 되게 되면서 그 속에서 수혜주를 찾고 있는데, 그 백신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계속 밀기에는 어떤 가격적인 부담이 분명히 좀 있을 겁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최근에 좀 가격 조정을 많이 받은 또 가격 메리트가 있는 진단키트 쪽으로 다시 순환매가 도는 게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어쨌든 그 최근에 델타 변이가 확산이 되게 되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진자가 증가하게 되면 또 여기는 진단키트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핑계로 인해서 이 코로나 테마 내에서 다시 한번 순환매가 발생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델타 변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문제가 근데 델타 변이로 끝이 나는 게 델타 플러스 모드, 감마, 베타 뭐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아마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 계속 될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그 바이러스라는 것 자체, 그러니까 RNA라는 것 자체가 이 구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이가 발생될 수밖에 없거든요. 돌연 변이가. 네. 그러다 보면 계속 진화를 하고 진화를 하고. 근데 그나마 다행인 점은 그러니까 치사율은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치사율은 떨어지고 단지 젊은이에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 확진자도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그 사망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코로나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의료시설이라는 문제가 더 큰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걸렸을 때 뭐 바이러스라는 지 환자가 발생이 됐을 때 의료시스템이 얼마만큼 잘 되냐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얼마나 잘 대처할 수 그렇죠. 있는 것도 중요하겠죠. 네. 예. 그래서 이런 의료시스템이 가장 중요한데 아무래도 인도 같은 경우는 의료시스템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제때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망자가 많이 발생되는 거고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의료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만큼 또 완치자가 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전염이 계속 올라가고 전염력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이슈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제가 좀 긍정적인 얘기를 좀 말씀드리자면 예. 그 미국의 NIAID, 감염병 연구소거든요. 근데 거기가 파우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우치, 파우치 소장에 있는 그 전염병 연구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NIAID와 지금 그 모더나가 2월 달부터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그 남아공 변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체가 되는지에 대해서 슈더바이러스를 통해서 실험을 했어요. 실험했는데 3개월까지는 항체 중화 능력이 확실하게 발생되지만 6개월까지 가서는 중화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 돌연변이가 발생되는 부분이 신체가 접촉하는 부분인데 그쪽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항체가 스파이크 프로틴일까요? 스파이크 단백질 부분을 인식을 못하다니까 이게 접촉이 안 되는, 작용 기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문제인데 이거를 대체하기 위한, 그러니까 돌연변이에 대체할 수 있게 디자인된 백신을 지금 현재 모더나가 또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남아공 때 현재 인지를 했고 여기 나왔던 백신을 현재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걱정이 되는 상황인 건 맞지만 작년 초반처럼 대책 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은 아니다. 다시 패닉으로 돌아가진 않을 그렇죠. 가능성이 있다. 패닉 가능성 아니다. 이렇게 거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발 그러길 바랐는데요. 한참 또 여행 갈 수 있는 기대감이 네. 커졌었는데 이번에 또 이런 델타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사실 또 여행 기술이 많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이 드는 게 정부가 좀 딜레마에 빠질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7월 달부터 이제 락다운을 해제한다 얘기했는데 또 델타 바이러스 변이가 확대가 되게 되면은
여기는 대출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어제 오늘자 기사를 보니까 모두투어, 하나투어, 모두투어, 네. 인원 감축한다. 여러 가지 또 소식들이 나오고 네. 있더라고요. 아, 어찌 됐든 간에 우리의 그 꿈이나 기대감들이 너무 또 상실감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면 하는 마음인데 네. 어찌 됐든 오늘 진단키트주들이 올라가는 것은 이런 백신주들과 진단키트주의 순환매 장세를 좀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네. 또 의견이셨고 오늘 휴마시스 1%대 강세입니다. 뭐 장 초반에 비해서 상승폭은 조금 내려왔네요. 하지만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진단키트주 계속해서 좀 볼만은 하다라는 의견까지도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휴마시스까지 내용도 들어봤고요. 두 번째는요? 네, 두 번째부터는 아무래도 조금 그 매수 가능한 종목들 좀 준비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페노션. 페노션. 네네. 오늘도 좀 좋네요. 그렇죠. 그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신고가 가는 종목들은 일단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신고가가 만들어졌다라는 건 말 그대로 새로운 가격이 만들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또 지난주 금요일에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또 대량 거래가 또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그 대량 거래 대부분이 또 외국인입니다. 예. 외국인 290만 주 넘게 샀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7,800원이라는 가격대를 돌파를 하게 되면서 외국인들이 신규로 매수 들어왔다. 이게 단발로 끝이 날까요?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페노션 같은 경우 상당히 재밌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지금 페노션 같은 경우는 참 웃기게도 그동안 개인들이 상승을 이끌었고 이 개인들이 자리를 이 개인들이 이제 빠져나가게 되면서 그 자리를 외국인과 기관이 대체라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그동안의 어떤 패턴은 외국인이든 기관이 매수가 들어왔었다가 얘네들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그 자리를 개인들이 채우면서 주가가 빠진 경우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페노션 같은 경우는 그 반대예요. 지금 7,800원까지는 어쨌든 개인들이 매수에 들어오게 되면서 그 종목을 이끌었는데 이제 7,8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개인들은 빠지고 외국인 기관이 들어온데 과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것도 상당히 좀 궁금하고 그러게요. 그리고 이제 얼마만큼 더 주가를 이끌 것인가 거기에는 대답은 또 이렇게 드릴게요. 2분기 실적 발표까지 지금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네. 2분기 영업이익이 94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이 실적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외국인들 그때까지 일을 끌고 그 위에 또 이제 외국인은 빠져나가고 개인들도 들어온 그런 양상이 나올 거거든요. 그런 패턴이 다시 나올 때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지금 수급적인 측면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페노션 같은 경우 오늘장에도 3.5% 정도 오르고 있고 수급적에서도 기관이 지난주에 4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순매수세 나타냈었고 네. 오늘장에서도 역시나 좀 들어오는 모습이고 외국인이 지난주 금요일에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수급적인 측면을 봤을 때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도 볼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페노션 뭐 해상 운임 지수 뭐 벌크선 컨테이너 운임 지표들이 좀 또 1%대 상승 흐름을 나타내면서 오늘 업종들도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페노션 HMM까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마지막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키움 증권. 증권주도 요거... 봐야겠네요. 네. 예. 그렇게 봐요. 오늘 대신증권도 괜찮거든요. 네. 짧게만 좀 말씀드리면 대신증권이 작년에 우선주가 시가 배당률 기준으로 10%를 배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금으로 예를 들게 되면은 1억의 예금을 였는데 1000만 원의 이자를 준 거예요. 10% 이자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 배당 수익률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배주주 순이익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이 많이 또 그 급증을 했거든요. 예. 근데 단기 순이익은 또 배당과 많이 연결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배당 상향이 높아지게 되면은 또 EPS, 그 DPS, 주당 배당금도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배당 이슈가 발생되면은 아마 대신증권을 좀 관심 가져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건 참고서 말씀드렸습니다. 배당 쪽으로요? 네네. 예.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이 상환 우선주를 발행을 하게 되면서 이 키움증권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많이 그 시점에서 많이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보통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악재로서 인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상환 우선주를 발행을 하게 되면서 보통은 할인은 발행을 하는데 할증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가에 이 이자를 더 붙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대출자를 더 붙여서 이렇게 발행을 한 거죠. 예. 근데 그 발행가가 15만 원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주가가 13만 5,500원이기 때문에 이 상환 우선주를 인수한 증권사라든지 기관들이 손해보고는 안 팔 거라는 겁니다. 그럼 최소한 15만 원까지는 보유를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키움증권이 13만 5,500원이기 때문에 이 발행가액이 15만 4천 원까지 분명히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시점에서 적어도 10% 이상 수익은 확보를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전환 기점이 6월 22일이라 말씀드렸는데 6월 22일 날 이 상환 우선주 발행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돼서 또 외국인들이 대량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추세가 전환됐다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15만 4천 원을 상회하기 전까지는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무조건 조정 시 매수 관점에서 보는 종목이라는 점을 한번 참고하시면서 이것도 관심 종목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세 번째 종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약간 지금 키움증권 4% 오르고 있어요. 13만 5,500원인데 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이 또 있고 또 한편으로 신한금융투자에서는 이런 네. 리포트를 냈어요. 하향 조정했어요, 목표가를. 네. 이런 또 리포트들도 있네요. 좀 네. 옥석가리 해야 되겠어요. 네, 하지만 긍정적인 의견이다. 이렇게 보시면 네, 긍정적으로 봐야 될까. 그러니까 SK도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본인이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건 상고사항인 거죠. 네, 한쪽으로 쏠린 네. 또 정보보다는 다양하게 또 네네. 보시면서 가리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으니까요. 긍정적인 의견과 또 하향 리포트도 함께 보시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키움증권까지 오늘 세 가지 종목 분석해 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